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아마 어떤 분은 돈 버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니면 또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결혼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몸이 병든 사람은 이 병든 몸을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에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냐? 그럼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려면, 이걸 죽음의 3대 신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생이 사는 게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의 인자를 가지고 계속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이 불멸의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가 부활해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에서 그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 인생의 그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이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인데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요.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믿는 분이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게 뭐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정말 확고한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가다가 혹시 사고나 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죽음이 두렵잖아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어디예요? 진짜 믿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예전에 저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제 저쪽에 구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주일날 이렇게 보면 꼭 예배 때 2부 예배에 그 어떤 분이 예배 중간쯤 좀 시작하면 꼭 들어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고 장로님이시거나 은퇴한 목사님이시거나 꼭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축도할 때 되면은 꼭 이제 나가가지고 가버려. 그러니까는 한 번도 이제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뭘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남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한번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이 있는데 어디 거기 빌라인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장암 이제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장암을 발견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재발을 해서 이제 그 뭐 다 잘라냈죠. 이제 그거를 안에 그래가지고 재발했는데 뭐 이제 변도 넣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 이제 얼마 자기가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또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장로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해갖고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또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도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딱 병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무슨 내가 신학교 교수였다 장로였다 또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대요. 내가 지금 죽은다면은 나 주님 앞에 정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할까?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또 신앙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님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도 막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말씀을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가가지고 어느 날 한번 그랬대요. 장로님, 이제 이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요. 왜? 자기의 이분이 암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짧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했어요. 동상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절하라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서만화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666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표를 받아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통행을 하면서 그 출입을 하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 발행하는 이 마트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이걸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다 절을 해야만 이 표를 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표를 안 줘. 그러면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걸 못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가서 황제의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걸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맹수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찢어 죽이고 얼음 속에 빠뜨려 죽이고 별별질을 다 해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구차히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준다는데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을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으라고요.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합니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요. 안 하면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런 환란과 핍박과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다 절하게 되고 666표 받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뭐 세상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 괜히 마음이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런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정말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단에 빠지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요. 구원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원의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죽어봐가지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코가 끼어요. 또 아니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는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구원 받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알아나요? 언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믿긴 믿는데 언제 구원받지? 또 이거 이제 했고. 그러면 딱 구원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을 알지 않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그걸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막 극적으로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예수를 믿은지 알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나오고 주일학교에서 돈 갖고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하는 나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랐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성장했어요?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억지로 끌려왔죠. 어떤 사람 선물 준다니까 오죠. 한 번만 가져가니까 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 것도 좀 괜찮겠다 하고 한 번 두 번 다니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서, 아,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언제 믿었는지 몰라 그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이걸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달 며칠 날 구원 몇 시에 구원받은 거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우, 난 진짜 구원 못 받았구나, 천국 못 가구나 이래가지고 어때요? 구원파나 이런 신천지 이단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는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려.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단에 잘 안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돼요? 꼭 의붓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진짜 나의 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배워가지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꼭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저한테 와서 아빠를 위해서, 지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막 큰소리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왜? 지가 내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도 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면 다행, 안 들어주시면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왜 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모 대신앙인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으세요? 왜 모태신앙인데 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니까요. 그것은 첫째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단에 쉽게 미혹되고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자,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무엇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은혜라는 게 뭐냐? 값없이 베풀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뭐냐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해서 해야만 은혜를 아니 구원을 받는다면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다.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어떻게 했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불의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요 선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행위나 노력으로 구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아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거야. 두 번째로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러면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다고 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계속 어떤 사람은 술, 담배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계속 즐기면서 막 그런 걸 끊지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믿긴 믿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러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실까?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제가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진짜 끊어야 될 건 끊지 못해. 그리고 이게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이렇게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아직도 그런 거 끊어야 될 끊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분명하게 그런 걸 끊고 또 여러분 정리해야 될 거 단호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제가 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냐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옛날에 시계
우리 보면 그런 시계 있잖아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이 어떨 때는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계속 시계추처럼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다 구원 받았다고 해도 막 극적인 막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체험을 하고 막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냥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마귀가 넣어주는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근데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고. 저도 그런 걸 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뭐 구원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냥 친구 전도받아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그때 이제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위로를 받고 뭔가 좀 신을 좀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런 걸 내 스스로 어떤 뭐를 한다는 그런 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쭉 다녔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상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이제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오늘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내가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요 앞에 나오라고 간증을 해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회중들 앞에 나가서 간증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때 야 저 형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 진짜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지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 이건 누구한테 가서 나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흔들려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 성경 말씀 뒤져보면 어때요? 난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좀 지나면은 또 막 그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니 다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집사인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난 교회에 10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도 천국 갈 믿음 난 천국 갈 수 있을지 어쩔지 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분명히 내가 믿고 영접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고만 흔들리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믿음이 초보에 이르렀어. 이 갓난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요 자꾸 이 마귀가 막 의심을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되고 의심이 아예 그런 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계속 교회 다니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진짜 구원 받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도의 초보에 벗어나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체험의 종교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은 누가 와서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매달 며칠 구원받았어. 아, 나 그건 모르는데. 당신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돼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 매달 며칠 날 언제 구원 받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당신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 진짜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아이고, 이게 기도 응답이 적은가 보다. 아무리 봐. 이렇게 대답 소리가 적은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만에 성령 체험을 해야 돼. 강력한 성령의 체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자. 누가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으면은 이 확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구원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 받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죄를 짓고 넘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귀의 그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우리가 확신이 흔들려.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회개했을 때 그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원파는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절대 안 지은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비방해도 죄죠?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빛이시라 했잖아요.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감격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죄를 지고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한 번 잘못했는데 생명책 이름 지워버리고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잘 들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제 교제가 안 돼. 기도해도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상달이 안 되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 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오는 축복을 다 막아버리니까 죄를 지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스스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뭐라고요? 크게 하십시오. 우리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더 크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불의에서.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일서라는 성경은요 어떤 성경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죄고, 이런 것을 다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랬던 음란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만은 도둑질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지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배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이슬람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와 혼합된 로마 종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그런 이방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하고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천주교로 가면 뭐라고 해? 개종했다고 해. 천주교에서 교회로 오면 개종했다고 해. 우리가 여기 꿈의 교회를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를 가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옮겼다고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로 가면 뭐라고 해? 개종했다고 해. 이건 뭐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고 성령 해방제를 주고 주님을 부인한, 너 예수를 믿을까 하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보셨을까요? 전에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 이렇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험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며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우리의 죄를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할 때 네 마음에 믿으면
주로 신하, 입으로는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자, 10절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전제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제가 다시 여러분의 말씀. 회개가 늘 제가 말씀 두 가지 회개가 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면서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죄라는 말은 원어에 빗나갔다 그런 뜻.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네, 이제 우리 한문에는 네 가지를 죄라고 그래요. 불신앙, 불의, 불법. 그래서 이제 죄자에 보면 그 사자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불하고 사자가 있네. 그게 뭐냐면 네 가지. 불신앙,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불의, 의롭지 못한 거. 불법,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거. 불순종. 이 네 가지가 죄예요. 근데 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표적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의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야 될 삶,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 뒤에 등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걸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내가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서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죄를 버리고 내가 살던 그런 나를 위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그런데 우리가 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또 빗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빗나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잘못했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죠. 우상숭배, 성령해방죄, 배교죄 막 이런 죄를 지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겠죠.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 욕심과 쾌락과 정욕과 죄악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 전환을 안 해. 안 하고 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고 삶의 방향을 전환을 안 해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옛날 삶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나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있잖아요. 내 감정은 어떨 때는 막 굉장히 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너무 뜨고 막 충만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야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그게 다 식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나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이나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 난 구원 받은 것 같고 헌신할 때 봉사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구원 받지 못한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이야 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너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은요 꼭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볼 수 없다고. 여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원어인 아멘 아멘 이 진실이라는 아멘은 참 정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뭘 얻었고요?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아유 더 크게 하십시오. 어디에 이르지 않고요? 사망에서 너무 적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사망에서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에 담당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뭘 얻었어요? 뭘 얻어요? 영생. 영생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심판은 지금 있는 거 아니라 앞으로 이룰 거 있는데 거기에 심판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그럼 제가요. 예전에 이 말씀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 그 나도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그래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의심을 넣어줄 수 있다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네가 교회 다닌다고 막 네가 네 같은 게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사탄아 여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요셉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네가 믿으면 너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요. 얻을 것이당 아니라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 구원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네. 여러분 이미 옮겨버렸어요. 아멘. 죄 싹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대부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때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집이라고도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죠. 제가 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다니는 사람은요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도 믿음이 성장이 잘한다.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진짜 성장이 시작하냐 그러면 예배 이렇게 와서 교회를 가까이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뭔가 봉사를 해야 돼. 봉사.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교회 와서 어떤 주일학교 한번 어린이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애들한테 내가 가르치려면 어때요? 이 애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때? 내 믿음이 먼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먼저 내 믿음이 성장이 돼. 근데 교회에 다녀도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그리고 또 전도하고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막
오늘 섬겨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은 그냥 여러분한테 믿음에 뭐 성장 왕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이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있잖아요. 매일 또 우리 김성수 권찰님 계신데 매일 교회 와서 막 와서 뭐 봉사하고 막 뭐 공부하고 하여튼 뭐 전도하러 뭐 전도사님 따라 이런 뭐 돼요. 전에 그 셀리드였던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러다 한 분이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아니 교회 오자마자 뭐 올 때부터 뭐 날마다 교회 오고 뭐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권사님 돼가지고 오신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신앙이 빨리 성장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이 성장하면, 아, 내가 막 천국 가냐 못 가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 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아유, 나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모른다면 어쩌지?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 뭐라 해서 구원 받는 거. 근데 구원 받는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고. 근데 예수를 믿는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이. 믿음은 또 지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하면서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크게 받지. 믿음의 그릇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난 시간이 된 줄을 몰랐어. 빨리 끝내겠어요. 네. 너무 오늘 중요한 사실은 설교라 제가 이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욥이 성경에 보면 그랬어. 내가 전에 주의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기도할도록 많이 들었죠.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돼. 이제는 눈으로. 욥이 그러죠. 내가 전에는 주님을 대해 귀로 듣기만 했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 이게 뭐냐? 지식적으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네가 구원 받았는지, 진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너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네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진짜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지 이제 이걸 진짜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도 못 받는데 아, 나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또 거짓된 확신을 가지면 안 돼. 아, 어떤 사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더니 창피하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죠. 장로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나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회개하시오! 막 그랬더니 왜? 세례 받았냐고.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지. 응?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가서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죠?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구원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이사 성령을 보낼 때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천국의 후사야 너는 죄삼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곱 가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일곱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 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인데 핵심하죠. 첫째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는 죄사함 받다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두 번째 감사가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연건 지나갔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건 저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데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시간을 제가 구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설교를 했어요. 아, 약속이 있어서 바쁜 그런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환난도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고 이단에 빠져 축복된 삶을 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